갑니다.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20번은 자, 계산이 지수여서 수학 원이지 중학교 1학년 때 시계 계산, 시계 대입을 원활하게 했던 분들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거야. 그래서 수학 같은 거는 연계성이 있다는 거지. 보겠습니다. 지금 40A가 2라고 했고 우리 친구들 40B는 5라고 했네. 근데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거는 8에 그렇지? 1-B분의 꼼꼼하게 1-A 빼기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 그럼 문자가 여기는 하나 있고 두 개 있는데 뭔가 값을 구하라는 것은 여기가 A면 여기도 A가 있으면 약분된다는 거지. 여기가 B가 있으면 여기도 B가 있으면 약분된다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문자가 사그라진다는 거야. 약분을 통해서. 그 정도도 센스, 에센스. 값이니까 어디다 상수값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차근차근 합시다. 본능이 떠올라야지 42 빠질 법. 소인수 분해하고 싶은 본능. 그렇지? 그럼 40은, 그렇지? 어떻게 되니, 우리 친구들? 8로 40이니까. 2의 3승. 곱하기. 5가 돼도 우리 친구들. 됐습니까? 그래? 그러면, 보자. 봐봐. 2 보여, 안 보여? 보이죠, 우리 친구들? 그럼 이거는 42가 40의 A잖아. A승이야. 이게 3승이고. 5 보여? 보인다? 40의 B. 됐습니까? 왜 이 생각을 했어? 지수를 계산하다 밑이 같아야 되잖아. 밑이 같게끔 돼 있으니까, 출제자가 이런 의도로 문제를 내는 것 같아. 그렇지. 그럼, 43A 승 곱하기 40B가 돼서, 어머나 세상에 밑이 같아. 40에, 그렇지? 3A 더하기 B가 되죠. 이 값이 얼마야? 40이다. 그럼 이건 40의 1승이지 좀 어려웠다. 그럼 이 값이 1이라는 거지. 관계식이 나왔어. 3A 플러스 B는 1이라는 관계식이 나왔어. 그럼 대입법을 통해서 문자를 줄여야 되지. 그래야 돼. 중학교 1학년 거. 그러면 B는 1-3A가 되죠. 그럼 B 대신 1-3A를 대입하자. 8에 B 대신 1만 이렇게 1 빼기 1 더하기 3A죠. 우리 친구들. 오케이. 그러면 3A승이 나오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B가 1-3A잖아요. B 대신 1-3A를 대입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그래 좀 어렵다. 2에 1-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플러스 3A 대승은 사라지고 오케이? 2, 3, 6 6A승이 되네. 됐습니까? 4A죠? 죄송합니다. 2A니까 2 곱하니까 4A 쏘리 어머나 A를 했네요. A에 약분되잖아. 그럼 8이 이빠 안 이쁘죠? 2의 3승에 3분의 4승이니까 상큼하게 약분돼서 2의 4승 연락공짜 열었다. 16이에요? 16이네. 됐나 우리 친구들? 42이빠 안 이뻐? 안 이뻐. 소인수분에 2 보이지. 5 보이잖아요. 그렇지. 2 대신 이거 집어넣고 5 대신 40이면 밑이 같았을 때 곱이니까 지수끼리 합. 이 값이 1이라는 관계식이 나와. A와 B의 관계식이 나오니까 대입법을 통해서 문자를 줄일 수 있다. 중학교 1학년 시계 계산. 야, 이 아이디어는 그렇지. 지수 계산이니까 밑이 같게끔 하는 거니까. 됐습니까? 예.